nothing too high. Baby, stacking it up up to the ceiling. Keep it coming, you're coming now. Don't you let it run dry. We got more than a lot, so let them see. You better know I ain't joking when I say I want you back.자, 오늘은 제가 이 K-POP을 근간으로 해서 한류를 그야말로 글로벌리제이션 하고 계시는 우리 강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제가 지금 방금 그 K-POP을 그 근간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K-POP의 모든 프로페셔널 팀들이 네. 저희 집합 줄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POP의 근간을 가진 K-POP의 연장선에서 네. 세계 한류를 알린다는 쪽에 포함돼도 되겠죠. 네. 그야말로 K-POP을 세계화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많은 그 7개 나라에서 온 우리 집합 그룹들이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이나 이런 게 굉장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어떻게 보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친구들 아닌가요? 그렇죠. 코리안 드림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활용하면 네. 무슨 뭐 커버 댄서를 만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합 줄임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네. 그 점에 되게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네. 왜 그러면 K-POP과 비교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세계의 K-POP의 팬덤들은 K-POP의 그 영상미, 음악미, 패션미 모든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이걸 잘못 표현하게 된다면은 아, 저 제니스 미디어 콘텐츠라는 회사가 무슨 커버 댄서분들을 만드나보다. 그러다 보면은 저도 저지만 제가 모신 아티스트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실질적인 아티스트를 만드는 양성하는 그 일이고 네. 그거를 우리 한국의 K-POP에 있는 프로페셔널 팀들께서 프로페셔널 팀이라고 하면은 안무가, 작곡가, 작사가 네.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영상 감독님들 그 다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이분들은 뭐 아티스트를 위한 아티스트를 더 스타덤에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합 드림 프로젝트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니죠. 이제는 뭐 데뷔를 했으니까요. 네. 예, 가수들을 뽑으셨는지. 한 20몇 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파트너들을 만났는데 네. 그 파트너들이 생각하는 K-POP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팬덤들은 좋아하시지만 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어디까지 참여가 되는 거지? 아. 이런 게 퀘션마크가 붙어서 저는 거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이분들에게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G-POP 줄임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네. 그 G라는 거는 제니스의 G가 아니고 예. New Generation, XYZ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G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네. G세대들을 위한 음악을 한번 파트너들을 사와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1단계로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커버하기 힘드니까 일단 아시아 7개 나라만 먼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7개 나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신 건가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러면 오디션 뽑으신 건가요? 일단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그러면은 SNYG, JYP 이렇게 큰 회사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오디션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한 예.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저희가 수십 번 그 7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공개 오디션으로 파트너들 회사에 부탁을 드려서 네.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좀 뽑자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이 집합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은 사실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아파요. 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정말 샴푸를 우리 한국에 와서 처음 써본 아티스트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한국에서 갖고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아.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다 100% 다 서포트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속에 있었는데 제가 본 저희 지보이 지걸스 한 분 한 분의 멤버분들은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그렇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했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뽑아서 와보니 정말 몸이 약해서 네. 연습을 하다 쓰러지는 경우도 많았고 응급실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아, 정말요? 네, 저희 한국 분들과 이 골격이 틀린 건지 먹은 게 틀린 건지 모르지만 예.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 이 친구들한테 우리 아티스트 분들한테 얘기한 게 당신들이 스타가 돼서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거기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라.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분들한테 우리는 환불하게 우리가 열심히 팬덤들의 눈높이에서 팬덤들과 같이 교류하고 얘기해주고 희망을 주자. 그래서 언젠가는 당신들이 돌아가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젊은이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당신은 국가대표시들이다. 국가대표다. 예. 국가대표들이 한국에 와 계신 거, 잠시 와 계신 것 뿐이지 아. 언젠간 당신의 나라를 빛내줄 국가대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한류의 어떤 장점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네, 막 불끈불끈 네. 솟아오릅니다. 네. 우리 그러면 가수들이죠. 지금 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제가 저도 검색을 해서 알았는데 굉장히 벌써부터 팬덤들이 굉장히 크고 네. 좋아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네. 많던데요. 네. 아마 보시면 아시지만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한 4천만 뷰 정도가 다 쌓여져 있어요. 4천만 뷰. 네, 4천만 뷰가 쌓여져 있습니다. 영상들을 다 보시면. 근데 이번에 이제 5일 전에 두 번째 앨범을 릴리스했어요. 예, 예. 그 앨범 속에는 제목이 Singing for You라는 앨범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Begin Again이라는 타이틀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고 1집은요. 예. 2집은 Singing for You. 그 얘기가 뭐냐면 집합 주림의 꿈을 당신과 나 갖고 있는 꿈을 이제 시작해보자는 첫 번째 앨범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그걸 사랑하는 그 뜻을 같이 공유해주는 팬덤들한테 네. 당신을 위한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inging for You라는 앨범을 지금 냈는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지금도 아마 유튜브 뷰가 한 천만 뷰 이상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우, 지금요. 예. 네, 전체적으로. 예. 벌써 근데 팬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서 이름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팬들인가요? 네, 이름은 갤럭시라고 저희가 불렀는데요. 갤럭시요? 네, 갤럭시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1집 앨범을 보시면 네. 남자분 노을리 및 여자분 맞추이링 4 그 노래가 있고 아. 같이 부르는 노래 공동으로.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 보시면 뭐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모든 분들한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 Our Galaxy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사실은 팬덤들한테 많이 와닿고 예. 그 노래 속에 그네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네. 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많은 팬덤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갤럭시. 많은 팬덤들이 갤럭시로 해달라. 그래서 예. 우리는 거기에 C에다가 그 G를 붙였어요. 맨 마지막에. 예. 그래서 아. 갤럭지라는 이름으로 갤럭지. 했고요. 예. 지금 갤럭지로 많은 분들의 팬덤들이 모여서 저희를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갤럭지 분들에게 한 말씀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우리 갤럭지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스타가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최대한으로 많이 뻗쳐나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의 계획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일기 분들은 앨범이 계속 나올 거고요. 저희랑 계속 할 거고 저희는 매년마다 이런 오디션을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2기, 3기, 4기, 5기가 나오고 이분들이 하나가 모여서 또 주림 콘서트를 하게 되고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과 K-POP이 같이 할 수 있는 집합 주림 라이브라고 하는 콘서트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2019년도 2월 23일 날에도 잠실 체육관에서 한 7,000명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기들의 쇼케이스 겸 뭐 초청된 K-POP 스타들 뭐 청아 씨나 몬스타엑스나 우리 B씨 이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 집합 줄임 라이브라는 콘서트를 통해서 K-POP과 집합의 무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한국으로 출발했지만 해외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3기, 4기 계속 이어지는 아티스트들을 또 새로운 컬러로 만들어서 많은 정말 아시아에 있는 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팝을 네.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팝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드시는 게 꿈이신 것 네네. 같아요. 야 강준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성공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의원. 저는 김태랑 민재. 말라장 민재. Hi, my name is Scott Hapsis. Hello, my name is 기태쿤 강수환.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입니다. 힙합 드림? 갤럭지? 이게 제일 어렵네요. 오케이, 오케이. 갤럭지 화이팅! 힙합 드림 화이팅!